사사기서 12장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뻘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시뻘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에서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족 상잔의 이 비극들이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발각당하게 하시고 또한 죄가 발각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감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저 뭡니까 이 입다하고 싸우는 그 내용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시대도 또이 짓을 했거든요. 지금 에브라임이 무슨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입다가 암몬과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입다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왜네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근데 실제 불렀거든요.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불렀으면은, 그러면은 그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돕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회주의란 말이에요. 기회주의. 혹시 이게 지면 어떨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험 들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입다가 암몬에게 지면은, 그럼 또 암몬에게 빌붙어가지고서 자기들을,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고. 근데 입다가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입다가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써주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 뭐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들 속에 무슨 사고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영웅주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영웅주의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곧 뭐냐면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그 야곱이 뭡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걸 팔을 이렇게 어긋맞게가지고 장자와 차자를 바꾸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 장자 지파다. 이런 개념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길라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원래 길라앗은 저 뭡니까?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 중에 이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길르앗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그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면에 봤을 때 어떤 앙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야곱과 에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야곱과 에서가 뭡니까?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둘이 적대 관계에 있어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므낫세 지파에서 생겨난 그 길라 후손들을 하나의 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종처럼.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은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지파에 있다가 도망간 놈들이지. 그게 결국에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 속에 이말 한마디 속에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지금 다 배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난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한테 입다의 다스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길라 사람인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뭐 했어요? 따돌림 당했잖아요. 뭐라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입다가 언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다고 자기가 자천했을 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그냥 자기 형제들한테 쫓겨나가지고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와가지고 그러냐면 입다한테 와가지고서 우리 좀 도와줘. 그게 그 입다가 그 당시에 그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면 비류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조폭들이죠, 조폭들. 그게 조폭들이 있으니까 그 암몬 족속하고 싸우려니까 자기들은 못 싸우겠으니까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내 쫓은 그 입다를 찾아가가지고서 형님, 우리 형님이 되세요. 우리 우두머리가 되세요. 이 전쟁에서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입다를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뭐 하냐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가가지고 에브라임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가지고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돼가지고서 이 전쟁 이기게 할것 같아 우리의 당신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전쟁을 딱 이기고 나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뭐 하는 거예요? 태클 딱 걸고 나오잖아요. 나 그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우리 지파에 있다가 도망간 놈들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화딱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가에 서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요단 나루턱을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뭐하냐? 사람 붙잡아 놔놓고 말 시키는 거예요. 시뻘렛이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얘기할게. 강북과 강남 전쟁이에요. 지금 요이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저저 뭡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쪽 동네에 살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도움을 청해가 이쪽에 암몬은 여기에 있고 암몬 족속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입다가 여기에서 싸워서 이겼다면 이들은 이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싸워서 이겼더니 이놈들이 강을 건너와가지고서 지금 누구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냐면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들을 공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꼭 누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쳐가지고서 지금 입다가 있는 이곳을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기고 났다니까 지금은 누가 덤벼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건너가가지고서 너희들 죽이겠다 그런단 말이죠. 왜? 우리는 너 다스림 못 받겠다 이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자기 길라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에브라임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이 강을 건너가는데 나는 거룩배 못하도록 걔가 딱 붙잡고 나가지고서 말 한번 해봐. 말 네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이 강북 사람인지 강남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할것 같으면 호남 사람하고 경상 사람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은 시뻘렛이라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쪽 동네 강남 저쪽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시뻘렛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뻘렛 소리를 못해. 그냥 시뻘렛 이런다면 꼭 여기 뭐 하는 거쌀 이럴 것 같으면은 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쌀 하세요 이럴 것 같다. 쌀을 이런다니까. 그쌀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쌍시옷이. 된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 시뻘레 하니까 해라니 시뻘레 하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걸그 숨기고 싶은데 말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시뻘레 소리를 쌀을 못하더란 말이죠. 쌀을 내야 되는데 쌀 소리 해봐 하니까 쌀을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임 당하는 사람 4만 2천 명이나 죽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도대체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결국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들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 인간들의 그 영웅주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웅주의가. 인간들은 항상 뭐냐면 으뜸 노릇하려고 그러지 남에게 다스림 받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죄가 몰고 온 현상이거든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인간들은 으뜸되고자 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식을 키워도 어떻게 하냐? 으뜸되는 자식을 키운단 말이지. 으뜸되는 자식을. 응? 자식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를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남보다 뭐 하라? 잘난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부모치고 아이한테 야 못난 사람 되어도 괜찮다. 흔히 그러잖아요. 응?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머리가 되라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 뭡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못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를 갖냐?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원리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무슨 무엇을 가르치냐? 힘의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산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지금 에브라임이 곧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도 기회주의자라니까. 우리도 눈만 뜨면 저울질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나,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나. 인간은 보세요.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쉬운 말, 다른 말로 뭐이다? 기회주의라는 얘기, 기회주의. 항상 자기 유익을 저울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놈들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 에브라임 속에 누구 모습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웠을 때는 조폭들한테 가가지고 조폭 데려가가지고서 이 전쟁에서 이겨주면 우리가 네말 들을게 해놔놓고 전쟁 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토사구팽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도 자기가 본질이 그래 난 기생 아들이니까 난 너희들한테 나 왕노릇도 하기 싫어. 그래 나 전쟁 끝나고 나가서 다 그렇게 돌아가면 옛날 그저저 작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김무성이 같이 말이죠 팽당했다가 딱 다시 불러와가지고 딱 일처리 해놓고 나 간다 참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입다가 지금 그래요. 안 하잖아요. 입다가 왜 내가 공도 챙겨야 되겠다는 거야. 나내 공도 너희들 나를 불러와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왕노릇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전쟁 이기고 난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느냐? 그게 서로가 지금 싸우는 것이 결국 뭐예요?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으뜸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으뜸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날마다 이게 고발당해요. 이게 폭로가 당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그런 것들을 폭로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니까. 좋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바라는 신앙이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가 들어오고 나가지고는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뭐냐, 스스로 뭐냐, 왕되고 싶어 하는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죽어도 머리 숙이려 하지 않는다니까. 머리 안 숙이려 그런다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머리 숙여,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머리 숙이면 좋은데 이게 안 숙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생내적으로 누구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해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뭐라 할 것 같으면은 꼭 지 고집 피운다니까. 우리 요셉이 보면 난 깜짝깜짝 놀래요. 쟤네 엄마 하지 마! 이러는 거 기어코 하고 만다니까, 기어코. 쓰레기통 닦아가지고 탁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쟤네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씨 웃으면서 꼭꼭 반드시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씨 웃지요. 이게 뭐냐면 나 이겼다는 거예요. 한 살짜리 그래 한다니까. 그래서, 야, 참, 인간이 참 저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럼 부모는 그걸 법으로 대하느냐?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려니 한다니까 저게 인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부모 말 100% 잘 듣고 자란 자식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불순종 역사를 이 성경을 쫙 이렇게 깔아놓은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그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성경의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살펴보세요. 전부 배반의 역사잖아요. 배반의 역사. 그럼 우리 같은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했을 것 같은 버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언제 지가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되고자 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뭐 했어요? 찜했죠.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이 이스라엘이다. 나 그래 생각을 해요. 가장 말을 안 들어 처먹은 인간인데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 속에서 이 세계 속에 민족 중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누구 민족이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가장 똑똑한 인간들은 가장 말을 들어쳐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자식들 키워보세요. 똑똑한 놈 좋아하지 마세요. 똑똑한 놈은 반드시 똑똑한 값을 해요. 여러분 공감 안 하는데. 우리 집 비유를 듣게. 우리 집 속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큰 놈이라. 근데 지네 애비한테 제일 태클 많이 거는 게 누군지 아세요? 큰 놈이라니까. 똑똑함을 항상 뭐 하느냐? 옳고 그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나는 니를 법으로 안 키우고 은혜를 키웠는데, 사랑을 키웠는데, 니가 왜 법으로 들고 나오냐? 막 그러거든요. 부모한테는 법 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많이 죽어졌어요. 근데, 한참 저 사춘기, 오춘기 시절에 좆대, 곧대 해가지고서 말이야. 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나온다면, 옳고 그름으로 나오면은, 아니, 아빠 부모로 해가지고 다 오르냐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걸 들어보거든요. 그럼 부모는 그게 가만히 있느냐? 뭐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부모에게? 돈 뱉다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그걸 몰라요. 왜? 옳고 그름으로 이래 해가지고 부모한테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게 죄가 되느냐? 나중에 어른 되면 알죠,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뤄가는데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일들로 다뤄갈 수가 있어요. 다뤄가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덤비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욕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매를 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따지죠. 내 뭐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네가 딱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그런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런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당하는 고난을 그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 욥은 그걸 모르죠. 욥은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으로 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 뭐 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세우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세우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창조의 일을 가지고서 욥에게 묻죠. 네 바다 속에 길이 있는 거 봤나? 네 별 만들 때 뭐 했는데? 응? 그 오만 걸 묻잖아요. 네 저 광야에 저 짐승들이 새끼 낳을 때 네 짐승들 새끼 한번 받아준 적이 있느냐? 자, 산꼭대기 비를 내 왜 내리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네한테 이거 일어난 걸 가지고서 그렇게 따따부터 따지냐? 그래서 욥이 그것을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주둥이 닫아버리잖아. 나 말 안 할게요 이제. 그러면서 뭐하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거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옳고 그름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이 뭐냐?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 자기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기껏 좋은 일하고도 욕먹고 말이죠. 좋은 일하고도 매맞는 그런 환경 속으로 끌려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복음 전하면 욕먹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하면 뭐 해야 돼요? 천사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복음 전하면 누가 날 욕할 것 같으면 내가 째려만 봐도 아주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확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다는 게 만약에 그걸 저한테 허락을 해줬을 것 같으면 우리 마누라는 벌써 몇 번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단 말이죠. 매만하냐. 욕먹고 얻어 터지고 말이죠. 매맞고 하는 그런 자리로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난 이사야 1장을 보면 아주 시원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볼 것 같으면. 이사야 1장을 봅시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자 봅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보여준 이상이에요. 어디에 관한 이상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이죠. 그거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우리 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쉬운 얘기로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 꼬라지를 좀 봐라. 울산 목양교회를 한번 꼬라지를 좀 봐라. 어떤 꼬라지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걸 그들 그러들이 안다 모른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은 오히려 자기를 먹이고 입혀주는 주인은 아는데 이 새끼들은 안다 모른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 자식이로다 그러잖아요. 이거 같을 것 이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버전을 할 것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욕을 할 때 어떤 욕을 해요. 욕을 안 해봐서 모르는가요?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온 끌어먹을 수 있는 그 욕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끼들 말이죠.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린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보듬고 있다니까. 이러한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속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는 부모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키우는 것이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존심이 있으면 자식을 못 키워요. 자식 앞에서는 부모도 자존심이 없다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이라니까. 우리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데,
남의 새끼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베르면 돼요. 그냥 남의 새끼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내 새끼가 걔 책임이냐 말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아, 죄 아래 우리를 던져놓은 하나님 책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죄를 조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야, 내가 지독히도 지독히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인간이구나.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버젓이? 살고 있다. 웬 일이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을 욕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에브라임 뭐라 그랬어요? 차자가 장자 됐다 그랬잖아요. 지가 이 장자 되고 하는 때 지가 무슨 뭐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권이에요. 장자권은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권이란 말이죠. 왜 장자권이 그렇게 장자권과 싸우냐면 장자권이 곧 뭐냐? 아버지 유업을 받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죠. 이건 구원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지가 장자 되고 싶어 됐나 말이죠. 그게 공짜로 됐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그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게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장자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보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뭐가 깔리냐? 우리의 죄됨이 자꾸 깔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됨이 자꾸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많이 기쁘면 기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다가온다니까, 빛이.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만 피워놔도, 피워도 어떡합니까? 확, 밝아지잖아. 그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이 죄들을 자꾸만 고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죄를 고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고발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들은 더 많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뭐냐? 감사가 나온다. 아, 이런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랍고 놀란 사건이구나. 그, 우리 안에는 늘 에브라임 지파 같이 뭐가 있냐, 영웅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웅사상이. 항상 으뜸되고 싶어 해가지고서 말이죠. 요한 3서에 볼 것 같으면은, 드메드리오 같은 인간도 말이죠. 항상 교회에서 뭐 하고 싶어가지고, 으뜸되고 싶어가지고서 뭐 하냐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 밀어내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 하고 있다니까.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9절에서 봅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9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요한 3서입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냐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결국 뭡니까? 자기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쫓아요. 왜 쫓아내겠어요? 자기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보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인간 모습이 되어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란 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잠재되어 있다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간에도 서로가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죠. 부모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 독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 모여가 있는. 아니, 교회는 착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악당들이 다 모여 있다니까.
교회 되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악당들이 모여 가지고서 서로 뭡니까? 이런 악당이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노아 방주 속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놈도 들어가 있고 정결한 놈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결하고 부정한 거 다 따지면 안 된다니까. 부정한 것도 강제로 들어왔고 정결한 것도 강제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밀어넣었잖아요. 하나에 밀어넣었단 말이죠. 거기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가지고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걸 지들이 따지면 안 되지. 정결이니 부정이니 그건 누가 정하는데?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이나 부정이니 아는 것은 뭐 뭐냐? 방주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걸 모르면 여기 부정한 놈이라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결은 따로 있고 부정은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종교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아 방주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결한 짐승 따로 있고 부정한 짐승 따로 물론 정결하고 부정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노아 시대에는 아직까지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어느 게 부정하고 어느 게 정결하냐면 그건 누가 기준으로 상관을 삼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에 이렇게 역주의 결과 같으면 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 악이 뭐냐. 은혜를 모르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니까. 그 결국 뭐냐? 노아 방주 속에도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잖아요. 항상 보세요.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다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드러난다니까.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동들이 그 양치는 비유를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반드시 그 양들 속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양의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둔다니까. 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으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내 자화상을 봐야 된단 말이죠. 얘 나쁜 놈 죽여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나쁜 놈 죽여 하는 그 놈을 통해가지고 누굴 봐야 되느냐. 내가 저런 인간 맞아. 내가 저런 인간이야. 내가 저런 인간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니까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죠.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 근데 우리는 뭐해요? 본능적으로 뭐해요? 법이 동원돼가지고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쁜 놈을 통해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쁜 놈을 딱 이렇게 거울처럼 딱 세워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울 속에 그 빛이 지가 나쁜 놈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이 에브라임이 입다가 지금 길라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4만 2천 명이나 죽여가지고 지금 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이 말 안 들어 처먹는 그 에브라임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하냐. 긍휼로 붙잡아내요. 에브라임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하느냐. 흠 없는 자가 희생당함으로써 흠 있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에브라임이 입다를 공격해가지고 길라사람과 전쟁해가지고서 인간적으로 볼 것 같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받을 죽어야 될 그 자를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니까. 살려내는 이유는 뭐냐. 이런 자가 살아난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호세아서를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를.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봅시다. 11장을 한번 보시아서.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266쪽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그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종자냐 하면은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스보임과 아드마는 이것이 어디냐면은 뭡니까? 소돔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던 도시가 같이 불타 없어진 나라가 이 스보임과 아드마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에브라임도 소돔고모라 멸망할 때 그 식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구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로 하나님이고 내가 내 뭐가 있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말 안 듣는 그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뭡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악독한 자임에도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곧 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의의로 삼아가지고 남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이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조차가 법이 동원될 때는 그 법은 반드시 뭐하냐 상대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죠. 평가. 법이라는 건 반드시 상대적 평가가 된다니까요.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는 벌써 뭐갑니까? 지킨 자는 갑이 되고 못 지킨 자는 을이 된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지킨 자는 뭐가 되냐? 으뜸이 되고 못 지킨 자는 노예가 되죠. 종이 되죠. 결국 법이 발동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되었을 것 같으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아없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통칭을 한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너희들 에브라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같은 은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에브라임이 결국은 뭐냐? 마땅히 저주받은 애들 찾아야 되는데 이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하는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내 죄 짓는 꼬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죄 짓는 이런 인간을 뭐 하냐? 용서해 주냐? 지난 주일에 우리 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집사님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가장 이 저 성경에서 난해한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하고 탕자가 아버지 저 아버지가 탕자 나갈 때 돈 준 그 사건을 해결이 안 됐다. 그거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걸 이해 못할까도 복음 모른다고. 왜 아버지가 집 나가는 탕자가 돈 달라고 했을 때 유산 달라고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주냐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정신 나갔어요. 육신의 부모는 뚫어 패버리죠. 근데 아버지는 뭐하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자식이 자기가 타락의 그 환경에 들어가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놈은 백날 붙잡으러 집구석에 내비둬도 반해줘도 뭐하냐? 주제에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불평거린다. 불평한다니까. 은혜를 모른다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의 고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낳은 거지. 부모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아니 집도 가는 자식한테 돈 이렇게 뭉태기 돈 준 것도 그걸 부모 살아야란 말이죠. 그걸 니 수고하라 쓰고 지 요구한 데 다 줬단 말이죠. 가가지고 결국 뭐냐. 다 떨어먹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 뭘 돌아온다?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돌아올 때 뭐가 되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 형님하고 뒤하고 같은 일을 한다. 형님은 일을 하면서도 맨날 그놈 새끼 구박하겠죠.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그걸 바란다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냐? 내 긍휼로 내 사랑으로 네가 살고 있는 거 아냐? 이걸 알면은 그 알미 비례에 대해서 뭐 하느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베품이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다니까.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고 시키면 안 된다니까. 알면 하게 돼 있어. 알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뤄왔고 그 자기 백성들을 다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썩는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 자신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낳아가지고서 수없이 죽는다니까. 그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산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를 정죄하고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강한 자들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하라? 집을 대신 뭐하라?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라니까. 진짜 에브라임이 이놈들이 지가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장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이라니까 요셉은 뭡니까? 자기를 죽인 그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잖아요. 그게 장자라니까 장자 하늘나라의 장자가 그 모습이라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힘으로만 굴림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뭡니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장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들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갖고 그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그게 우리는 뭐 하냐면 항상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육이다 아니다. 그걸 다른 쉽게 설명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무리 뭡니까 그 속에 아직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사람을 보고들랑 여러분들이 똑같이 법을 동원되지 말고 은혜로서 그걸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사. 이게 강함이라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몸에 더 가장 존귀한 것들은 뭐합니까? 볼품없는 모습으로 감춰놨죠. 우리 눈의 모습, 팔, 다리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 화려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진짜 귀한 것들은 뭐하냐? 다 감춰놨다니까. 보이지도 않고 영광도 없어. 심장 하나 뛰면 죽어. 근데 이게 지금 감춰져가 안에 한 분도 우리 심장 귀한 줄 모른다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톱 소재를 할 줄 알지 심장 소재하는 사람 있나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들은 이런 천한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셨다니까. 지금 이 세상의 구조도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부모 키우는데 요즘 그래. 전에 우리 태균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는 엄마 보고 엄마 학교 오지 말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더라. 다른 엄마를 올 때마다 말해 구찌배 발라가지고서 말이 아주 화려하게 이제 응? 마담으로 딱 오니까 애들 눈에는 그게 이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수수하게 말해 좀 몸빼 사람으로 와보세요. 그럼 아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누가 없다는 거지. 아줌마 누군데? 아, 새끼들이 그렇다니까.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기는 진짜 자식을 낳고 키워주고 말이야 살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손이 말이죠 진짜 이게 곰 발바닥 같이 말이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술집에 가면 이거 맨날 처먹고 이거 하는 게 밴들밴들 그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거한테는 갖다 주면서 지 마누라한테 안 해도 이게 남자들 어리석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다니까.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교회 와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누가 딱 삐까번쩍 딱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서 하, 이렇게 빌붙지? 와가지고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이 사람들 안 좋아한다니까, 그냥. 귀하게 이게 안, 귀에 안 여긴다니까. 속된 얘기로 사자 들어가는 사람도 교회 와보세요. 얼른 거기 붙어가지고 싹 이렇게 하지. 그게 우리 은연 중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영웅주의가 있다니까. 영웅주의. 영웅주의는 결국 뭐냐?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봐가지고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가서 빌붙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외면하고. 우리는 그게 있다니까. 본능 속에 있다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뭐냐? 성경에서는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기 죄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고난받은 종이 오는데 뭡니까? 열한순같이 자라가지고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먹여주는 그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우습게 여긴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누가 가장 좋으냐? 우리 엄마보다 누가 좋으냐? 이모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모는 오면 용돈만 주고 가잖아요. 잔소리 안 하고. 매야 이뻐해주고. 근데 이모는 자식을 안 키우거든. 진짜 그 아이를 키우는 거 엄마가 키우죠. 우리가 그래 어리석거든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구조, 잘못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주는 이런 구조들을 자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새끼들, 나쁜 새끼들 잊지 마시라니까. 그 놈들이 누구냐? 나를 보시란 말이야. 내가 바로 에브라임이 놈이구나. 기회주의자구나. 정작 싸우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짐지고 있다가 막상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가가지고서 야 우리도 좀 끼워도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회주의자.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대로 좀 녹아져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런 사사기를 통해가지고서 고발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사사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만약에 사사기가 없고 전부 다 착하게 살았더라 이런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서 우리는 기죽어서 못 산다니까. 근데 이렇게 지독한 인간들이 기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야, 이런 인간도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듯이 우리의 모습이 더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이 못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아,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구나.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아무리 보세요. 참, 이게, 본래 이걸 하나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보고 쌀 그래라 이래도 우리는 살을 잃는다니까. 이걸 하나님 은혜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로 살을 해도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우리는 법! 이래 나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쌀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쌀! 하나님, 야, 은혜 하라니까, 은혜! 법!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뭘 내놓으라? 그러고 은혜를 내놓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카드를 내놓을수록 우리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고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것이고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에브라임을 죽이는 것에서 나타난 거예요. 말 안 듣는, 시뿔렛이라 했는데 시뿔렛을 하지 못하고 시뿔렛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을 죽여버렸다니까. 그 인간이 이걸 다른 말로 법에 속한 인간을 죽여버리고 은혜에 속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그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은 거 아니야. 우리를 죽여버리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한. 그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통해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 나도 지금 이 에브라임 같이 요단 나루터에서 지금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팔자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구나.
그 용서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이렇게 녹아져가지고서 말이죠. 유치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니까. 그러한 혜택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2가지 과실 맺히듯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전파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유익을 얻어서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삼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대적하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동원된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토해내는 것은 결국 법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폴렛이라 외치라 해도 우리는 시폴렛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침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